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내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축제의 방문객 수 분석 결과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전국 11위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지만 경제적 효과는 20위로 더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분권국민행동전북본부는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후퇴가 우려된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뒤늦게 발표한 종합계획에도 핵심인 지방입법권 확대가 빠져 있어 개혁 의지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가로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인 현수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수기 개시 구간과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필리핀에 컴퓨터와 컴퓨터 책상 등 정보화 교육 장비 1억 원어치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교류협정을 체결한 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 주간의 우호협력 강화와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